정확히 어떠한 실수를 고쳐야 하는지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실제 수험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TAPS 문제를 틀리는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통계를 내봤어요. 선택지에서의 대표적인 실수는 맞는 말 오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. 말 그대로 맞는 말인데 오답인 선택지를 고르는 실수인 겁니다. 당연히 맞는 말이니까 혹할 수가 있겠죠. 자, 보통 대부분의 시험들은 오답에는 무조건 틀린 말 혹은 오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TAPS는 오답에도 맞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. 그러니까 꼭 맞는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답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. 자, 그 이유는 TAPS의 유형들이 굉장히 특수하고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각 유형에서 요구하는 어떤 특정한 형태의 정답만 정답이 될 수 있다 보니 일반적인 맞는 말, 지문에 나온 말을 오답에 출제해서 수험생들을 낚는다는 말인데요. 예를 들어서 이 문제, 요런 선택지처럼 지문에 언급된 내용을 거의 그대로 똑같은 표현을 비슷한 순서로 써서 출제를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쉽게 골라버리는 실수를 범하는 거죠. 근데 이렇게 맞는 말 오답을 그냥 지문에 나왔기 때문에 고른 나의 실수를 하나씩 고쳐보는 겁니다. 아, 이 선택지를 그냥 지문에 나왔다고 내가 골라버렸구나. 그렇지만 이 유형에서는 이런 논리로 답을 골라야 하기 때문에 그냥 맞는 말인 이 선택지는 걸러내야 했구나. 이런 식으로 내 실수를 교정하는 거죠. 그러다 보면 완전히 새로운 문제, 이렇게 똑같이 그대로 쓰인 오답 선택지가 수강생님을 낚기 위해서 출제가 되었을 때도 걸러낼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.